대본 아, 쓴 맞다. 사이에 지금 한 8개월, 9개월? 거의 뭐 진짜 장기네요. 네. 장기 결과.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평소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신 구슬쌤 옹을 모시고 오늘 여태까지 시술을 뭐 했는지 시술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동안 소리를 조금 들으시나요? 네, 좀 듣고 있습니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6입니다. 아, 46 네. 역시. 네. 또래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시긴 할 텐데, 사실 조건이 악조건이시잖아요. 그쵸. 저는 굉장히 얇고 건성 피부라서 굉장히 잔주름이 잘 생기고 노화가 빨리 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그렇게 힘든데, 네. 나름 조금 관리가 됐다. 약간 좀잘 됐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오늘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거죠? 네. 오늘 확실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스킨 부스터인 것 같아요. 아, 스킨 부스터가 뭐죠?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물광 주사, 그리고 연어 주사, 그리고 이주주란 이런 것들인데, 샤넬 피부를 주사? 샤넬 주사, 엑소존? 엑소존 그런 것들이에요. 네네. 원리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어리게 돌려주는, 아, 어려지려고 맞는 그렇죠. 주사. 피부를 어려지게 되돌려주는 그런 동안 주사라고 보시면 아, 되세요. 혓바닥은 어려지지 않으셨나봐요. 아버님 많이 버벅이시네요. 유튜브 지금 몇 년째 찍고 있는데 혓바닥도 좀 리즈란 맞으셔야겠어요. 놔주세요. 그래서 그 시술들은 보통 잔주름을 좀 개선시켜주고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고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시술들이에요. 약간 탱글탱글도 되나요? 그렇죠. 탱탱해지고 좀 윤기가 있고 밝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환해지는군요. 환해지는 것도 물론 있죠.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조금 뽀얗다가 사람이 네. 나이 들수록 조금씩 좀 누래지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그렇죠. 좀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노화가 빨리 오는 피부 타입이어서 잔주름이 좀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스킨 부스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새로운 시술이 나오면 테스트도 할겸 피부도 좋아질 겸 해서 받아보거든요. 잠깐, 근데 구슬쌤은 제가 네. 볼 때는 테스트로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로 삼고 욕심을 내서 남용하면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30대 중반에는 PRP를 했어요. PRP가 뭐죠? PRP라는 거는 예전에 나왔던 시술인데 피를 뽑아서 그중에 혈소판을 분리해서 얼굴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아,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뭐 피를 뽑아서 이런 걸 했어요. 의사들이 이상하네. 효과는 괜찮았죠? 효과는 괜찮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PRP를 대체할 피 뽑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후에 연어 주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리쥬란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리쥬란을 제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리쥬란을 픽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효과가 일단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잔주름 개선이라든가 피부 톤이라든가 피부 두께 증가 이런 게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쥬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제일 좋죠, 사실. 그렇죠. 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샤넬 주사라든가 리쥬란이라든가 연어 네. 주사라든가 이런 걸 돌아가면서 하시면 효과가 더 좋죠. 특히 아기 낳기 전에 30대 중반에 PRP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했던 시술이 쌓여서 아기 낳고 몇년 동안 시술을 못 했는데도 피부 탄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리쥬란을 하고 있는데 단점은 좀 아파요. 아파, 아파. 좀 많이 아파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리쥬란 HB가 출시됐죠. 좀덜 아픈 리쥬란이요. 좀덜 아프다면 얼마나 덜 아프셨어요? 통증은 한반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절반 이하. 네. 그럼 꽤 줄었네요, 통증이. 할 만합니다. 아. 예. 제가 오른쪽 얼굴에는 HB를, 왼쪽 얼굴에는 기존 리쥬란을 맞았어요. 그래서 한세번 정도 했거든요. 6개월 동안 한세번 정도. 네,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효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아픈 거 6개월 맞아야 되지 않아요? 8개월째. 네, 그동안 이 아, 그 사이에. 대본 아, 쓴 맞다. 사이에 지금 한 8개월, 9개월? 아, 그럼 거의 뭐 진짜 장기네요. 네. 장기 결과. 그쵸. 한 9개월쯤 됐는데 효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통증은 반 이하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HB를 맞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리프트입니다. 사실 여자들 뭐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 싫은 그런 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사실 얼마 전에 영상에도 공개를 해서 실리프팅은 몇번 하셨어요? 한네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건 30대 중반이었었고요. 그때 녹내실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녹내실 리프팅이 나와가지고 그때 네. 하댔죠. 그쵸.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처진 것도 좋아지고 싶고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효과가 좋았는데 40대 이후에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40이라는 글자를 달고 나면 좀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들거든요. 내 인생 이대로 늙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 하나가 이제 마흔하나 요 정도 많이 오세요. 아, 예. 그때쯤 되면 진짜 네. 많이 오세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피부 노화가 좀 느껴지는 그런 아, 시기인 것 같아요. 변화가 진짜 느껴져요. 30대 네. 후반부터는 네. 진짜 좀 그래도 빨리 와야 되지 않나. 최근에 팔자랑 마리오네트 라인이 좀 처지는 것 같아서 실리프팅을 했어요. 사실 아름쌤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괜찮았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지금 한 네 달 정도 네. 됐죠. 확실히 전보다 어려 보인다고들 많이 하네요. 또 하고 네. 나니까 또 괜찮긴 해요. 그렇죠.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죠. 네. 예. 그다음은 보톡스예요. 물광주사나 리주랑 같은 시술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기 힘든 게 굵은 표정주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주랑 물광주사 같은 거는 네. 잔 주름에는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방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웃을 때 진해지고 막 미가 찌푸리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웃을 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눈꼬리에 까마귀발? 까마귀발 주름이 이제 아. 저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가 보톡스를 꼭 맞습니다. 그대로 두면 주름이 깊어져서 표정을 안 지을 때도 잡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도 지금 맞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콧등도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웃을 때 좀 콧등에 주름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콧등 가로 주름이 좀 가는 편이라서 그 주름이 실주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자 보톡스를 열심히 맞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탑3? 원장님이 뽑으신 탑3이신 거죠? 네, 탑3입니다. 근데 탑3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구슬쌤은 거의 거의 모든 시술을 이제 열심히 바르셨다. 아니, 해봐야 권하죠. 아, 그렇죠. 네. 꼭 그 목적만은 아니지만 일단 많이 해보셨다. 사실 시너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 시술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 뭐 다 받았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람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그리고 오늘 탑3 액기스 제 효과가 제일 드라마틱했던 거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 뭐 여자로서 네. 공개하기 힘든 네. 비밀스러운 얘기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구슬이 원장님의 동안 시크릿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원장님. 네. 저번 영상 찍은 지가 1년 됐는데 네. 그 사이에 효과 보신 거 없으세요? 있어요. 저 미간에 보톡스를 맞아도 잔주름이 좀 있어서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에토존 PTT라는 시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잔주름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건 부가적인 건데 피부가 많이 밝아지고 또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광이 난다고 할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토존 용액을 바르고 그리고 레이저 조사해주면 돼요. 간단합니다.